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이른바 5인방을 결코 증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그대로 종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5개월 새 이 투자자가 벌어들인 돈은 약 330만 달러.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뒷사진은 그의 12월 사진이었지만 앞사진은 2012년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운영비용은 5,700만 달러. 멜린치가 정유 부분에 들어가는 운영비용을 절반으로 축소해 하베스 정유 부분의 수익 창출 능력을 66%나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